밤비공주님이랑 미미삼촌이네요. 아이고 우리 젠지입니다. 좋아하네. 네, 너무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아, 실제 화면을 잡혔구나. 아, 귀여워.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 이 모습 그대로 나왔구나. 아니, 제가 이날 집에서 방송 봤거든요. 아, 아이들 얼마나 귀엽던지.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TV에서 즐겨보던 프로그램. 친구들이 한 게 얼마나 많아요. 너... 시청자들한테 감동과 재미도 주고. 아니, 너가 네. 재미도 주고. 어떻게 지금? 아니 지금 최고의 프로그램상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뭐야? 얼굴에 부어버렸어 그냥. 오빠! 오빠! 아 어떻게? 아 이게 또 방송에 우유 뒤집어 쓰고 나왔구나. 여러분.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하나 둘 셋. 올 한해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예능의 아이콘이 된 스타에게 주어지는 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백꽃 필무렵에서 동백 엄마의 아들 필고 김강훈입니다. 아 예. 드라마에서 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엄청 싫어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되게 좋아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베스트 아이콘상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유 신났어요. 저희 슈돌 아이들이 이제 베스트 아이콘상을 받았죠. 다 왔네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와 진짜 다 왔네요. 진짜. 그 와중에 또 벤틀리는 필름형한테 가서 인사하네. 트로피 받으셨으면은 슈퍼맨이 들어왔다 이때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잘 부탁드립니다. 이 와중에도 거의 뭐 청탁이 아이콘이 됐어요 지금. 우리 아빠는 계속 방에서 그냥 아 아까 아니었을 때 설마 음식 먹어요. 아니야 얘기하지마. 아 얘기하지 말라니요. 세상 아빠가 불안해가지고.